지난달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에 못 미치는 초단기 근로자가 170만 명에 육박해 10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데일리가 통계청의 10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세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기 근로자는 169만 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7.6% 증가한 것으로 10월 기준 역대 최대이고 초단기 근로자 증가폭은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컸습니다. 경기 침체로 고용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늬만 취업자 비중이 높아져 고용의 질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